마음이 흥겨워서 울프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목숨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고 한 걸음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45편의 표저의 중간에 보면은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축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편 속의 아가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계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사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송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나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백성의 요청은 사무엘로 하여금 매우 섭섭하겠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의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백성이 한 말을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가야 할 길을 12장 14절 15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제왕시라고도 불리는 시편 45편은 신랑이 되는 왕에 대한 노래, 또 신부인 왕비에 대한 노래, 그리고 마지막에 왕가에 대한 축복의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에 보면 왕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왕의 인품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왕이라고 하고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이 왕의 입술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왕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입에서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그 기준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고 입에서는 은혜의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복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 2절에 이 말씀의 순서 그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은혜의 말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계속 흘러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용사의 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팔 아래 쓰러집니다. 여기서 시인은 왕을 가리켜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능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고 위엄과 영광을 입고 있습니다. 왕이 치르는 전쟁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에게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온유함, 즉 겸손이 있어야 다스리는 힘의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의 정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 온유, 정의를 갖춘 왕의 화살은 어떤 원수라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신부인 왕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즉 왕비에 대한 노래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10절에서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민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으라. 왕의 신부인 왕비에게 자기 민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면 새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이전에 비천한 존재였고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신랑 대신 왕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오직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신앙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라고 하는 구절은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감동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첫 구절의 영어 찬송의 원래 가사는 더 절박합니다. 주님 도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렴도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부활의 아침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천사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 사망권세에 계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나는 214장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의 찬양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부활을,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도움 없이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시대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특별히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